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어, 오늘 2월 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우선 시황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3 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06%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어,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52%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8%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 3대 지수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 장마판 직전에 다우 지수가 이제 반락을 하면서 결국 혼조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날 뉴욕증시는 아마존 실적 호조로 기술주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업종별로 보시면 금융, 에너지 그리고 기술주에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어, 금융주 같은 경우 오늘 국제 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에너지주 역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날 종목별로 보시면은 아마존이 일단 13.54% 크게 상승을 해, 했습니다. 이제 실적 호조에 따라서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56% 오르고 구글 또한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1.13%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대형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이 뭐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스냅이 급등을 했는데요. 어, 스냅은 이날 58.82%나 급등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스냅이 지난 4분기에 첫 분기별 순익을 기록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투자 은행들이 어, 스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제 어제 장이 페이스북의 충격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하루였다면 오늘은 이제 아마존의 회복, 아마존에 따른 회복으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마감 후에 발표한 아마존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고, 어, 이에 따라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시장, 시장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 특히 아마존 개별 주가에 대해서도 투자 그 투자 은행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이어졌는데요. 대다수 투자 은행들이 현재 아마존의 주가 대비 어, 주가가 추가로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해왔, 했습니다. 음, 뭐, 바클레이즈라든지 JP모건 그리고 UBS 이런 투자기관들이 다, 다 4,400에서 4,500 수준에 달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기존 대비 크게 상향시킨 거죠. 목표 주가를. 어, 그러면서 아마존이 거의 이제 주가가 60% 이상 상승 탄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 또 아마존의 사업 사업 구조라든지 어, 향후 이제 순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어, 심리가 또 하루만에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날은 또 투자자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려왔던 지표죠.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1월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이제 예상치보다 큰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 오미크론 변이의 최절정이었기 때문에 1월이 아마도 고용이 뭐 크게 증가하지 못했을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만 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아이비들은 뭐 40만 명까지 오히려 감소를 했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감소를 볼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어, 정말 놀랍게도 1월에 비농업 고용이 40, 46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또 완전히 이제 깜짝. 호조를 보인 건데요. 실업률은 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실업률이 3.9%로 코로나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우호적인 실업률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인이 이제 미국 노동부가 오늘 1월 그 고용 지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에 고용 수치도 대거 수정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가 했, 증가를 했었다고 했는데 어, 이거를 매우 큰 폭으로 상향을 조정을 해서 이제 51만 명이 사실 증가했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또 11월의 지표도 24만 9천 명이었는데 64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어, 거의 70만 명 가까이가 집계가 덜 됐었다고 이제 발표. 했 를 하는데요. 어 이것에 이거에 따라서 결국 지난해 말에도 오미크론이 절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는 게 어, 다시 나타나게 됐고, 또 1월에도 고용 시장이 매우 좋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용 시장, 고용 지, 고용 지표 호조는 이제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읽힐 수도 있지만, 어, 이날 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됐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거침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시장에 퍼졌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대부분 이제 전략가들 그 분석가들이 어, 사,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면 어, 연준이 3월에 금리를 25pp가 아닌 50pp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JP 모건 자산운용의 마이크 벨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어, 이번에 아주 강한 웨이지 데이터, 높은 임금 상승률과 또 고용 호조가 어, 최소한 올해 네 번, at least four and possibly more hikes this year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네번 그리고 그 이상, 아마도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임금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현 수준과 같이 매우 강하다면 연준은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마켓이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보다 더더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향후 몇 년간 높여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용 호조가 어,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키우게 된 셈인데요. 네 비슷한 멘트인데요. 이제 찰스 수왑의 채권 헤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 이번에 고용 지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job market is strong, 아주 강하고, 어 특히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강했다고 얘기하면서, it is hard to find a weak spot in this report.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가파르게 할수 있다는 우려에 이제 채권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금리가 이제 또 급등을 다시 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제금리 같은 경우는 이날 1.94%까지 올랐습니다. 어,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1.9%를 넘어선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어, 2년물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완전 시장 난리 났을 때 그때 이후, 이후에 최대의 하루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어,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금리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3월에 금리인상이 25BP보다 더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CME a 드워치가 집계한 이번 3월 FOMC에 대한 전망인데요. 50BP에서 75BP를 예상한 참가자들, 즉 이번 3월 FOMC에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 저, 전문가들이 전체의 32.7%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3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측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긴축 우려에 채권시장은 반응을 했지만 어, 주식시장은 신기하게도 오늘 이렇게 긴축 우려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선반영의 힘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워낙 긴축 우려가 올해 들어서 계속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반영해온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 S&P와 나스닥 지수는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한 주, 였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단위로 최고의 한 주를 보냈고요. 또 주간 단위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2.4%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다우 지수도 1.1%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패닉 매수, 패닉 매수에 대한 신호가 관측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암 지수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매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매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 어, 이 지표가 오늘 장중에 0.4 666까지 떨어지면서 어, 패닉 매수의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형주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패닉 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 지표는 이암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잘 표현해 주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오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물론 나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큰 폭으로 급, 급등을 했고 또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것이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대형 메가 여기 나오는데요. 메가캡 텍스터, 그러니까 초대형 기술주가 어 페니스터, 마치 페이스터처럼 거래되는 현재의 상황. 뭐 실적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5%가 급락한다든지, 아마존도 오늘 15% 이상 이제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 초대형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 너무나도 급등락 폭이 크게 출렁이는 것은 어 비게닝 어브 베어스프레이스, 그러니까 약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 나왔고요. 네, 이밖에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장중 10%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4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9.8% 오른 4만 57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미국 기술주가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가상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추가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추가 상장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회사 지분의 2.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람코 경영진들은 타, 사우디 타다올 증권거래소에 지분을 추가 상장하거나 런던이나 싱가포르 혹은 다른 거래소에 2차 상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어, 이번 주 중에는 아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는 등 이제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이제 어제 시험 방송에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나스닥이 약간 오징어게임 같다, 또 투전빵 같다, 개별 종목에 너무 과도하게 연동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 역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것은 어, 이 시장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또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결국 또 연준의 긴축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소간의 변동성을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